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하며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할 게임은요, 국산 대전격투 게임의 최고의 완성도를 가진 게임입니다. 극초호권입니다. 비콤사의 로고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아이오 타이폰. 게임 제목도 저렇게 영어로 말해주고요. 지금 이 버전은 3DO 버전입니다. 이 게임이 3DO로 나왔거든요. 3DO에만 있는 이렇게 약간 어설픈, 사실 좀 많이 어설프죠. 많이 어설픈 오프닝이 있거든요. 오프닝 잠깐 보실게요. 3DO가요, 가정용 게임기 그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면서요,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총 12명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이 게임의 주인공 호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화면이 있잖아요. 저 로딩 화면이 이 게임의 정상적인 로딩 화면이거든요. 로딩이 좀 길잖아요. 길다면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편집하면서 로딩 화면을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1996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게임을 만든 회사는 우리 국산이죠. 비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유통은 LG. 이 게임 제일 처음에 오프닝 전에 LG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사람 얼굴처럼. 굉장히 추억의 로고입니다. 그 LG 소프트웨어에서 유통을 맡았고요. 이 게임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MS-DOS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이 가정용 게임기 금성 3DO 얼라이브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가정용 게임기 두 기종으로만 딱 이식이 됐어요. 원래는 SNK를 통해서 MVS 기판으로 오락실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이 PC 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음에 PC 버전으로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버전은 금성 3DO 버전입니다. 첫판 대전 상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거는 PC 버전 리뷰할 때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동일 캐릭터 대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비콤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콤을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왕중왕이라는 대전 격투 게임, 우리나라 최초의 오락실용 대전 격투 게임이 될 뻔한 그 왕중왕을 만든 회사가 이 비콤이라는 회사죠. 그 왕중왕이 오락실에 나와서 데뷔는 잘 했는데 조작감이라던가 기술이 너무 안 나가고 많이 어설펐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아니, 외면을 당했다고 할까요? 오락실에 출시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이 즐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격투 게임 즐길 만한 게 많았었거든요. 왕중왕이 오락실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 게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듯이 그 게임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왕중왕이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일단 기술이 잘 나가요. 왕중왕 때는 기술이 너무 안 나가가지고 그 점 때문에 외면을 많이 당했는데, 이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그런 게임들처럼 원하는 대로 잘 나가고요. 그리고 왕중왕에 비할 일러스트가 아니죠. 일러스트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기술 쓸 때의 기술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도겐 그런 것처럼 이 게임 기술을 사용할 때 성우들의 음성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사운드도 왕중왕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뭐 확 좋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어색하다, 뭐 어설프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운드도 아니고요. 캐릭터의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SNK 게임들처럼 줌인, 줌아웃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죠. 우리나라 대전 격투 게임 중에 최고의 완성도를 가진, 그렇지만 또 비운의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못 즐겼어요. 금성 3DO 얼라이브라는 게임기 자체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레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한데 거기에만 이 게임을 발매를 했거든요. 플스라던가 세턴으로 이 게임을 발매를 했으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PC용으로도 발매를 했지만 이 3DO 버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도스용은 3DO 버전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에뮬레이터가 지금 굉장히 플레이가 빠르죠. 에뮬레이터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로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플레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이 게임 이렇게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승리 대사는요 딱 저거 하나입니다. 나에게 도전한다면 누구든지 받아주겠다. 이 뒤로도 계속 그 말만 나오니까요 승리 대사를 제가 따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구의 여성 캐릭터가 게임에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죠. 호열사 일족의 안젤라 벨티, 그 캐릭터가 굉장히 거구인데 근육질이잖아요. 근육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게임의 여자 캐릭터 굉장히 거구의 살집이 있기 때문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파워형 캐릭터긴 한데 느릴 것 같거든요. 지금 플레이를 보시면은 좌우로 굉장히 날아다니는, 굉장히 상대하기 껄끄러운 그런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날아다니죠. 안젤라 벨티보다 빠릅니다. 이름은 나타샤고요. 국적은 러시아입니다. 제가 나중에 PC버전으로 할 때는 캐릭터들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게임 리뷰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자, 나타샤 굉장히 빠른데 게임 플레이 방법도 빠르기 때문에 상대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원래 격투 게임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와 켄이 라이벌 관계잖아요. 이 게임의 주인공들도 주인공의 이름은 호야. 아이고, 주인공 이름도 이제 말씀드렸네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이름은 주인공, 이 게임의 주인공 호야고요. 그리고 호야의 라이벌 로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들의 복장이나 뒷배경을 보면은요 요즘 근시대적인 배경이 아니고 19세기 한 말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의 출생 연도를 보면요 1886년 9월달로 돼 있거든요. 이때의 나이가 19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인공의 라이벌 로이는 1883년 날짜까지 있어요. 2월 13일생.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의 나이는 22살이고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야는 한국이죠. 당연히 게임 끝나면 이렇게 로딩이 있고요 또 승리 포즈 나오면서 다음 화면 넘어가면서 이렇게 또 로딩이 있고요 캐릭터 선택을 하고 이렇게 로딩이 있습니다. 로딩이 좀 짧아서 그나마 게임 즐기기에는 불편하진 않아요. PC버전도 로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실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3DO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실기로 돌리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중고 게임기가 매물이 나오면은 금방금방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대는 15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3DO 버전을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다 PC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참고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3DO 버전 플레이니까 당연히 3DO로 플레이한 영상을 찾아봤는데 외국만 좀 있고요 그것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이 게임 리뷰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 그런 게임 리뷰이긴 한데요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게임 방송 호강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의 기술은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 게임의 기술을 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그치만 밑에 두루마리가 있죠. 저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게요. 지금 이 기술이 일반적인 기술의 강화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아낸 거는 힘력을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지금 아이고 다 썼네요. 두루마기를 사용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두루마리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은 바로 기술을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버튼은요, 약손, 강손, 약발, 강발, 그리고 두루마리 사용 버튼이 따로 있다는데 3DO 버전에서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고요. 저 두루마리를 사용하는 발동 조건은 버튼 3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약발, 강발, 강손, 그렇게 3개를 동시에 눌러주면은요 두루마리를 사용하고, 용권 선풍과 그 커맨드를 2번 입력한 다음에 약손, 약발, 그렇게 2개를 눌러주면은 저렇게 초필살기 같은 기술이 나갑니다. 저 두루마리의 이름은요, 비전서라고 합니다. 저렇게 게임 시작할 때마다 각 판마다 3개씩 주어지거든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보통은 필살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꼬미라는 게임 회사가 사용하는 이름은 필승기라고 합니다. 필승기라고 하고요. 지금 저 두루마리를 이용한 기술은 초필승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비전서가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그쵸? 저 비전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내가 공격을 할때 생기는지 방어를 할때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건은 제가 어디에도 써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필승기 사용하는 방법도 어느 사이트에서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2인용 모드로 만들어놓고 이 커맨드 저 커맨드 혼자 다 눌러보면서 어렵게 어렵게 알아낸 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필승기, 초필승기 이게 제일 사용하기 편하고, 도트 데미지라고 하잖아요. 그 가드 도트 데미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고 발동 시간도 빨라요. 제가 다른 초필승기 이전에 이미 사용했거든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사용할 때 그 초필승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적들이 잘 가드를 해요. 그렇다고 또 그 초필승기가 세냐?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질 뿐입니다. 내가 사용했는데 적이 맞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초필살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험부담이 있는 기술이잖아요. 특히 철권에서도 그 필살기 비슷한 게 있잖아요. 폴 같은 경우는 분권이 초필살기인데 바로 나가지 않고 뒤로 타다가 빵 나가잖아요. 컴퓨터가 맞든 사람이 맞든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걸 맞으면 기분은 좋은데 그만큼 사용해도 잘 맞지 않잖아요. 위험 부담도 있고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죠. 사용하려고 두루마리를 써도 잘 맞지도 않고요. 또 데미지도 세지도 않고. 내가 쓰면 데미지 약한데 상대방이 쓰면 데미지가 강한데 초필살기죠. 이 게임이 96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96년도면은 격투 게임이 이제 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시기죠. 90년대 초반 대전격투 게임이라면은 캐릭터가 8명이면은 되는데, 이 게임이 나왔을 때는 사무라이 쇼다운 뭐 2편, 3편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얼마나 많아요. 킹오파 시리즈도 96이면은 뭐 벌써 20명 이상의 캐릭터를 고르게 돼 있잖아요. 극초권 이 게임이 나올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8명만으로는 캐릭터 수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12명의 캐릭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게임 발매했을 때 당시에요, 게임 잡지에 굉장히 이 게임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옛날 게임 잡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봤어요. 96년 8월달 게임 매거진을 찾아보니까 이 게임 광고가 실려있네요. 3DO 얼라이브가 그때 당시 게임기 가격이 299,000원이었고요 정가가. 그리고 이 게임은 초저가로 발매했다고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39,000원에 이 게임을 판매를 했네요. 아마 이 게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게임기 구하기보다 이 게임 구하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해외에는 이 게임 발매를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국내 판매량에서 지금 많이 없을 테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게임이죠. 저는 이렇게 에뮬레이터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화면 뒤에 저렇게 깨지잖아요. 저거는 에뮬레이터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서 저렇게 세 발 연속으로 쏘는 기술 이름이 승합화입니다. 승합화. 저 승합화가 미천이에요. CPU한테 잘 통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풍 쏘는 게 광합화입니다. 광합화. 지금 잘못하면 질 것 같으니까 얍삽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를 얍삽이 공격이라고 하겠죠. 아이고 졌네요. 그래도 미천이 그거니까요. CPU 상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승합화만 사용하게 됩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죠. 아이고 승합화 잘 맞잖아요. 그리고 가드 데미지도 괜찮으니까 쓸만합니다. 세 발을 막으니까요. 제가 이 게임 리뷰하려고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게임의 저작권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게임을 다시 한번 뭐 리메이크를 해서 내놓던가 무슨 게임을 다시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 저작권자를 찾으시는 거겠죠? 빨리 저작권자를 찾아서요 그분이 뭔가 새로운 콘텐츠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 리메이크 돼서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은 괜찮은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저 같으면은 이 게임 리메이크 나오면은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직은요 저한테는 애국심 마케팅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육을 어렸을 때 나라 사랑 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먹는 것도 옛날에 콤비콜라 국산 콜라들 음료 그런대로 사먹어줬습니다. 저는 애국심에.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때 피자 먹어도 파리로 콜라가 좀 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맛이 아무래도 좀 너무 좀 차이가 날 정도니까 그래서 안 팔렸죠. 아니 그거보다 그 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저렴했어요. 일반적인 펩시나 코카보다는 파리로 콜라가 많이 저렴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맛이 좀 없어도 가격 저렴하고 국산이니까 어떻게 좀 애용해 주려고 했는데 가격이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요. 아무리 저라고 해도 그 맛없는 콜라를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값이면은 맛 있는 음식을 먹지 가격이라도 저렴하던가. 아무튼 나중에는 그래서 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뭐 당연한 결과였죠. 아, 왜 콜라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자막으로도 보셨겠지만 제가 다른 초필승기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필승기 사용하는 게 정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쌉쌉이 얍삽이 이 공격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잘 맞으니까요. 아이고 질 것 같은데 얍삽이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조금 45도 각도 각이 좁습니다. 최절정에 달했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해야지 되고요. 저 배경에 보시면은 아우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관대했어요. 지금 뒷배경을 보시면은 우길기가 보이죠? 지금이라면은 저런 모양이 전혀 게임에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저 당시만 해도 좀 무지했죠. 저도 몰랐고요. 그랬던 시대의 게임입니다. 자 12명의 플레이어 중에 마지막 상대네요. 왕서방. 옛날에 중국 캐릭터 하면은 다 그냥 왕서방으로 통일을 했죠. 차이니즈 히어로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도 왕서방 게임 고릴라 쿵푸라고도 불렀죠. 50원에 2인용으로 즐겼던 게임입니다. 노래는 잘 몰라도 우리들이 그냥 불렀던 말이 있잖아요. 비단장수 왕서방. 그 어렸을 때 뭔지 모르지만 그 노래를 입에서 흥얼거렸을 때도 있어요. 그 부분만. 이 게임의 스토리를 여태 말씀 안 드렸네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도스용 버전에 타이틀 화면에서 나옵니다. 영어 글자가 쭉 올라가면서 이 게임은 3D로 만든 어설픈 오프닝이 있지만 도스 버전은 그런 오프닝 없이 그냥 자막만 쭉 올라가요 글자가.
그 오프닝 때문이라도 저는 3DO 버전이 좋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 도스 버전용 그 오프닝 같은 그 타이틀에서 그 스토리가 대충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저도 이렇게 대충 해석을 해보면은 극초호권이라는 게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무술이에요. 어느 순간 그 무술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냥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흘러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뭐 그렇게 아시아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각 나라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그 전설의 권법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소문이 서구권에도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주인공들 중에 외국 사람이 있는 것도 그 외국에서 극초호권을 찾으러 온 거죠. 그 극초호권을 찾기 위해 수많은 전사들이 죽고 싸우는데 점점점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고요. 우리 주인공 호야가 쓰는 권법이 극초호권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인공이 그 권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극초호권. 극초호권을 배웠는데 약사비를 하고 있다니 좀 미안해지네요. 역시 이 승합화가 제일 사용하기 편하고 잘 맞아줍니다. 데미지도 좋고요. 자, 드디어 중간 보스입니다. 이 중간 보스를 이기면은 최종 보스가 있어요. 그렇게 보스는 캐릭터가 두 명이 있습니다. 아, 운이 좀 따라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PC버전은요 이 게임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할만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차이점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이 끊기지 않고 라운드2까지 들리잖아요. PC버전은 라운드1, 라운드2 갈 때마다 음악이 한번 끊기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극조호권 PC버전은 한 판 한 판 끝날 때마다 음악이 끊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3DO 버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악이 이어지는 게 좋지요. 역시 3DO 버전의 승입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죠. 전판에서도요 보스가 한번 지니까 변신을 했는데 이 보스도 한번 지면은 변신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배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있죠. 사무라이 쇼다운 끝판왕이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그 SNK의 기술을 좀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그쪽에 향기가 나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끝판왕이 여자인 캐릭터가 보기 드물다고 제가 전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자죠? 아이고 남잔가요? 뭐지? 변신 전에는 여자, 변신 후에 남자 그렇게 될까요? 이 캐릭터 끝판왕은 거의 뭐 사기죠. 여기서도 사기입니다. 아 뭐 어떻게 접근을 못합니다. 장풍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땅에서 뭔가 사슴머리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요거 걸리겠네요. 끝판왕은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찾아내야지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원래는 이 바로 전판 중간 보스라고 말씀드린 보스가 최종 보스입니다. 노 컨티뉴로 그 보스까지 클리어하면은 이 최종 진 보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가 히든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걸리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걸리기가 되면은 아주 쉽게 이기는 것도 또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죠. 자, 드디어 엔딩입니다. 퍼펙트로 이겼네요. 엔딩이 너무 썰렁하죠?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니 대사 한 줄 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버지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죠.
제가 호야 개인적인 스토리는 다음에 PC버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은요, 와, 정말 잘 만든 게임인데 그냥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비운의 게임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시기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오락실도 많이 이제 사라지던 시대였기도 하고, 그래서 오락실 버전으로 발매를 못한 거겠죠. 거기다가 하필 게임을 낸 기계가 3DO라니, 아, 그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1년 후에 3DO 버전이 나온 1년 후에 PC 버전으로 냈으니까 그나마 좀 알려졌는데, 그것도 또 안타까운 게 도스 버전이에요. 윈도우 95가 나온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도스 버전으로 윈도우 시대에 냈다는 것도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플레이하고 싶었던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국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끌렸고요.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궁금했었죠. 지금 플레이 해보니까요, 그 시대에 나왔던 다른 게임들에 비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요. 꽤 괜찮습니다. 플레이하기에도 괜찮고 재미도 있습니다, 게임이. 그리고 기술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 게임 리메이크가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바라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그리고 재밌는 라이브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방 오는 거 아시죠?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에서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뒷부분은 그렇게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 계실까봐 혹시나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말은 없지만요, 그래도 지금 출근하신다면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퇴근하셨으면은 제 다른 영상도 봐주시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이제 선선해져가지고 시원한 맥주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맥주는 시원한 맛에 드시는 겁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드시면서 제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무시려고 하신다면 꿀잠 주무시고요, 기분 좋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